이번 시간은요, 제가 예고해드렸죠. 새로운 코너로 찾아왔습니다. 제목이 달리의 재미있는 술 술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오셨죠. 달리의 조영한 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패션쇼 방문이신데, 네네네. 그 텀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세종, 대전, 충청 지역을 추가로 도매사를 미팅을 해서 계약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오, 이제 축하드립니다. 강원도랑 네. 이제 전라 지역만 남았습니다. 와. 두 개만 이제 하면은 이제 전국구. 부울경, 경상도 이쪽도 다. 네네네. 야, 와, 박수 한번 칩시다. 축하합니다. 야, 왜 강원도하고 전라도는 안 되는 건가? 강원도는 한번 저기 접촉이 있었는데 이건 좀 재밌는 이야기긴 한데 네. 저기 도매사 주류 도매사를 이제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달리 소비를 하고 싶다 같이 그랬더니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지금 강원도 쪽에 운영하는 그 식당이 많이 없고 주로 영업하는 데가 반란주점이라는 거예요. 80%가 80%가 네 80%가 도매사 분 네네네네 주로 도매사 거래하는 이제 업장들이 있잖아요. 식당도 있고 뭐 와인샵도 있고 네. 이렇게 있는데 주 거래처가 다 단란점이라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저희랑은 좀 서비스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어머나 내가 실감이 안 왔구나. 어머나 그리고 나서 지금 또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전라도 전라도는 지금 한 군데 접촉해서 지금 그분이 좀 고민하고 계셔갖고 지금 좀 더 이제 잘 되는 걸 좀 더 보여드려서 네 저희 달리 쪽으로 모셔오려고 지금 지역별로 약간 성격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주도가 의외로 되게 적극적이시고 적극적이에요? 네네네. 제주도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담당자분도 약간 군대식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요청드리고 그러면은 그냥 밑에 직원들한테 딱 시켜갖고 일사천리로 되게 빨리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역 특색이 좀 묻어나는 개인 특색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제주도가 조금 되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 네. 육지와 섬이라는 좀 그렇죠, 그렇죠.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스마트 오더 서비스를 좀 이해하고 그쵸. 같이 이게 연계를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네. 예상외로 너무 빨리 피드백도 주시고 유사 처리를 해주셔서 지금 제주도가 좀 좋습니다.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달리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우리 그 달리의 재미있는 술 이야기 오늘 첫 코너인데 네네네. 이 코너도 좀 살아야 되거든요. 네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야죠. 네네. 재미있게 좀 빼봐야 되는데 실장이 준비하신 이 코너는 어떤 코너입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 달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네. 있었던 뭐 에피소드나 뭐 현재 그 주류의 트렌드들 어떤 위스키가 요즘에 가장 핫하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이렇게 술이 구하기 어려운지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판매하면서 가장 뭐 비싼고 어떤 잘 나가는 것들 뭐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판매하면서 느끼는 그런 실제적인 거 고객분들은 이제 가면 재고가 없기 때문에 못 네. 사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좀 백그라운드의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트렌드나 그리고 또 에피소드 같은 걸 좀 말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계속 그 컨텐츠의 네. 내용이나 키워드를 좀 준비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첫 코너는 그 달리 홍보 쪽으로 지금 치중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미만 있으면 됩니다. 재밌습니다. 재미와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위스키를 저희가 방송 전에도 잠깐 그 태근이 형과 얘기를 했지만 밖에서 가게에서 위스키를 먹어본 건 태근이 형은 그 룸빵 이후에는 없대요.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얼굴 진짜 집에서 위스키를 그 나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 집에서 위스키를 이제 마트에서 사가지고 집에서 즐기는데 밖에서 먹어본 적은 많이 없단 말이죠. 단란주점 진짜 뭐 노래 부르는 주점에서 뭐 이렇게 시켜서 먹거나 그런 경우인데 요즘은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매니악한 분들이 위스키 바 가가지고 많이 드시기 그러니까 그게 좀 그 한정적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주로 어디서 먹습니까? 가장 그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하이볼이에요. 하이볼. 하이볼.
보통 이제 뭐 이자카야나 어떤 음식점에 가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그 음식점에 가면 하이볼을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많구나. 네. 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하이볼은 산토리 가쿠빈이라고 있어요. 네, 빔산토리 제품이 있는데 그게 하이볼로는 지금 넘버원이고요. 가장 잘 팔리고 스테디셀러입니다. 그게 1위입니까? 네. 그러니까 하이볼에선 1위입니다. 보조적인 1위입니다. 그것도 위스키예요? 네, 위스키입니다. 일본 위스키입니다. 이름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가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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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쿠빈이 1위고. 네네네. 네. 그거는 저희 김산토리라는 회사에서 수입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그 하이볼에 최적화되게 그렇게 좀 제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뭐 글렌피딕 12년도 하이볼도 맛있다 그런 게 되게 전평이 있는데 맛있어요. 네네 맛있는데 네. 독보적입니다. 저희 글렌피딕 그 시음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프라이빗한 이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브랜드에서 기자 행사를 해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이걸 그 보통 어떻게 표기하죠? 연식별로? 아 저기 수성년도 그거 별로 이렇게 주면서 시음을 할 수 있게끔 주더라고요. 근데 난 너무 좋더라고 이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게 뭐라고? 글램피딕 시음에 네네네. 그러니까 뭐 12년, 뭐 15년, 18년, 21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연수가 있는데요. 그게 그 오크통에다가 그 위스키를 담아놓고 숙성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엔젤스 쉐어라고 해서 1년이 지날수록 계속 이게 증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스키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1년 그 대신에 더 진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캐스크 오크통에서 그 묻어나는 그 특유의 향과 그런 맛이 풍미가 있어서 그게 점점 이제 고가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위스키가 비싼 겁니다. 다른 그러니까 뭐 소주 같은 거는 바로 이제 만들어서 빨리 만들잖아요. 아, 안동 소주 있잖아요. 아예 그런 거 숙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위스키가 이제 그래서 오래될수록 연산이 비싸고 좀 증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 그래서 비싸지는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더 오래될수록 맛있습니다. 몇 년산 올라갈수록 비싸고 네네네. 맛있고 풍미가 깊어지는구나. 네 맞습니다. 아니 그 가쿠린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요거 지금 이제 위스키 탑5 네. 요것도 이제 예상 질문이 있는데 요걸 좀 소개를 해주시고 가시죠. 네,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위스키 탑5는요. 1번은 맥켈란입니다. 맥켈란. 아, 가쿠빈이 아니고요. 1위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네. 5위부터 예, 5위부터 할까요? 괜찮아. 1위부터 어차피 모르니까. 가격대도 어차피 모르. 맥켈란은 가격. 맥켈란은 맥켈란 12년이 가장 대중적이고요. 네. 12년은 그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쉐리오크. 쉐리오크. 네, 쉐리오크. 쉐리오크라는 거는 그 와인을 담아놨던 그 오크통에다가 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인의 풍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일부러. 네네. 포도주가 담겨있던 오크통. 신박하다. 네, 거기에다가 근데 국내 지금 대중적으로 그 쉐리오크가 지금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 향이 좀 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간 달콤하고 약간 그런 와인의 향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금액대는? 금액대는 맥켈란 12년 같은 경우는 10만원대 초반입니다. 10만원대 초반? 네네 10만원대 초반. 이 정도는 뭐 750ml? 네네 그리고 이제 맥켈란 18년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한 34만원, 35만원 정도 가격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네네네. 근데 이제 깜짝 놀랄 거는 맥켈란 30년입니다. 맥켈란 30년은 올해는 지금 한 시중가가 한 800에서 90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그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일단 그 국내에 들어오는 게 물량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 가치가 굉장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병에 몇 년도에 그 병입하고 언제 출시했는지 릴리지가 다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릴리즈. 2020, 2021, 올해는 2022가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릴리지를 또 모으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어디 지역에서 만들어집니까? 스코틀랜드고요. 와. 그리고 진짜 멋있다. 이렇게 질문을 탁탁 던졌는데 다 대답이 나오니까 멋있네요. 스코틀랜드. 네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지금 DMP 스피릿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 네. 인기 있는 위스키. 두 번째는 발벤입니다. 발벤? 발베니. 발베니. 발베니를 모르시면 안 되실 텐데. 발베니.
모른데. 네. 발베니 모르시나요? 발베니는 어떤 제품입니까? 네네. 발베니도 마찬가지로 저기 그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고요. 그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라는 수입사에서 수입하고 있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쉐이오크 계열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막 그 만약에 위스키를 잘 모른다 그랬을 때 발베니를 마시면 괜찮다. 가장 스탠다드하고 일단 그 맛으로도 좀 정평이 나 있고요. 그래서 발베니 마시면 다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몇 년도? 그것도 12년, 12년 되고요. 12년 이것도 지금 10만 원대 초반에 10만 원대 초반. 네, 10만 원대 초반에 팔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마트랑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서 그 마트 대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맥힐란 12년하고 체리오크랑 그 다음에 발베니를 하려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선 거예요. 아, 그 정도로? 네네네. 그리고 심각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섰는데 한 사람이 막 박스대기로 들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막 싸움도 나고 싸움도 구성이 오가고 그리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 기사에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플에서 올리는데 이제 올리면 거의 뭐 5분 안에 그냥 슉슉 사라지죠. 아, 정말? 네. 진짜. 근데 또 이거를 공지를 안 하면 사람들이 나도 사고 싶었는데 왜 안 알려줬냐 그렇게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공지를 했는데 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사고 싶어서. 위스키계의 포켓몬빵인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성인들의 포켓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기가 좋네요. 맥힐란 쉐리오크 12년, 그다음에 술 좋아하는 분들의 애주가들의 그렇죠. 이렇게 포켓몬. 들어보니까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형이 한번 사요. 그러니까. 달란주 좀 한번 사. 달란주 좀 꼭 가야 되나요? 네, 웬만하면 어플을 이용해 주시고 달리. 세 번째. 세 번째는 저기 현재 그. 글렌드로낙. 글렌드로낙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글렌드로낙. 네. 글렌드로낙도 마찬가지로 쉐리오크 계열이고요. 다 쉐리오크네. 네네. 쉐리오크가 지금 굉장히 쉐리오크가 핫한 것 같아요. 요게 12년? 12년이 거의 이거는 뭐 9만 원 후반대. 네네. 그 정도에 팔리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그 쉐리오크 계열로 해서 그 시리즈로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나오는 족족 지금 계속 잘 팔려요. 네,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글렌 알라키라는 것도 있어요. 글렌 알라키? 알라키. 그게 네 번째입니까?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글렌 알라키는 그것도 쉐리오크 계열이고 지금 그게 이제 그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해서 약간 그 알코올 도수나 이런 걸 좀 강화시킨 배치가 있어요. 배치 5, 배치 6 이렇게 시리즈 나오는데 그거는 저희도 지금 한번 판매했었는데 지금 계속 그 추가 물량을 계속 달라고 고객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구하고 싶지만 수입사에서 물량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네네네. 물량이 뭐 몇 개나 들어오길래 한 5개, 6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뭐 한 2, 30병 이렇게 받아서 아 정말? 저희만 저희만 받은 게 2, 30병 정도 우리나라에서 달리에서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았던 게 2, 30병 정도 됐는데 거의 올리자마자 거의 막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아니 국내 유통되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대략으로 물량은 이제 뭐 거의 이제 그 샵들 있잖아요. 예. 그 밀키를 파는 샵들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바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그런 데로 다 국내 오프 쪽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온라인 쪽이잖아요. 오프 쪽에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온라인 채널에 조금씩 이제 풀리는 것들이 그걸 물량을 대량으로 좀 확보하게 된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나름 이제 수입사 쪽에 좀 영업도 하고 예. 좀 이렇게 좀 많이 할당해 달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면서 지금 같이 가고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좋은 거는 그렇게 인기 있는 거를 오픈런을 하잖아요. 새벽부터 줄 서서 갔는데 그래서 막 힘들게 가서 나는 이제 한두 병이라도 얻자 예. 가는데 앞에서 다 쓰러가고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분노로 이제 돌아서서 이제 막. 아이고. 마트에서 막 그 박스대기 한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고 그러는 것도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앱에서 그나마 기다렸다가 살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순식간이고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못 사신 분들은 또 저희를 또 원망하시죠. 아니 잠깐 중간에 궁금한 거 발베니는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집니까? 발베니도 저기 스코틀랜드고요. 스코틀랜드가 유명하네요. 네네. 글렌 시리즈는 그러니까 글렌이 계곡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뭐 글렌피릭은 사슴의 계곡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런 이제 앞에 글렌이 붙으면
다 그런 계곡이란 뜻이거든요. 위스키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계곡이 물이 수원이 확보가 돼야지 그럼 위스키를 계속 만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앞에 글렌이 많이 들어가고요. 예. 네, 아, 그런, 근데 되게 네. 술 이름이 계곡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이것도 지역이면 스코틀랜드. 네, 스코틀랜드. 아, 스코틀랜드가 이 위스키가 굉장히 유명한가 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뭐 다섯 번째 또 알려주실 위스키가 있습니까? 글렌피딕. 아까 말씀드린 글렌피딕. 네, 글렌피딕이 아까 그 하이볼 좋아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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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미 뭐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술이고. 그리고 시리즈 나오는 대로도 아까 뭐 시음도 하셨다고 네. 했으니까 그 정도로 되게 괜찮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글렌피딕 15년을 되게 즐겨 마시고요. 좋아하십니까? 집에서 네네네. 저는 집에 한 병 있습니다. 한 병 있으시죠? 다 먹어갑니다 이제. 네, 항상 이제 채워놓고 먹는 위스키입니다. 글렌피딕 15년. 가격대도 괜찮고. 네. 가격대는 한 19만 원 선 그 정도 살리고 있고요. 근데 그 우리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거나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위스키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네. 하이볼이 뭔지 모르시는 네. 분들도 계실 텐데 하이볼이 뭡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하이볼은 그 얼음을 그 하이볼 잔에다가 네. 얼음을 채워서 거기다 위스키랑 이제 또는 토닉워터 같은 거 섞어서 그걸 시원하게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웬만한 위스키는 다 하이볼로 먹으면 맛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거고 네.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 파는 그런 터클랜드 그런 제품들도 네. 저가 위스키도 많잖아요. 예. 웬만하면 다 맛있다. 그리고 이제 하이볼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코카콜라. 코카콜라를 넣으면은 이제 뭐 진빙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예. 여자분들도 뭐 진빙콕 드리면 거의 뭐 그러니까. 가져가시죠. 아니 근데 저는 그 탑 5 안에 잭 다니엘 하나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잭 다니엘은 대중적이고 네. 지금 재고가 좀 상황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대중적이라서 그러니까 뭐 미국의 소주 잠깐만요 소주라고 정도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삐끔이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 지금 탑 5에 있는 술들은 다 싱글 몰트인가요? 네, 싱글 몰트입니다. 그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 네, 발렌타인이 안 들어가고 지금 이런 것만 있는지. 네, 아주 것들. 중요한 저기 질문이셨고요. 네. 블렌디드 위스키는 그 여러 가지 그 위스키의 숙성 원액을 섞어 갖고 최고의 맛을 내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발렌타인입니다. 네. 그래서 발렌타인은 이제 블렌디드로 에서는 거의 탑이고요. 가장 대중적이고 선물할 때도 너무 좋고. 아, 너무 좋죠. 예, 케이스도 멋있어. 아, 케이스도 멋있고요. 예. 그리고 그 싱글 몰트는 한 가지 원액입니다. 스타트부터 끝까지 한 가지 원액으로 해서 계속 이제 숙성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싱글 몰트보다는 지금 블렌디드보다는 싱글 몰트 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심하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맛 차이가 있나? 숙성했을 때 그런 그러니까 그 블렌디드는 믹스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저기 혼혈이고 예. 싱글 몰트는 하나의 원액으로 계속 쭉 가서 숙성이 되기 때문에 가치를 더 퓨어하고 그런 걸도 네네네 그런 걸 또 쳐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맥켈란이라든지 그런 그 좀 숙성이 계속될수록 값어치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맥켈란 30년은 지금 뭐 8,9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구하기도 네. 힘들고. 네, 구하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보유했을 때 그런 그 밸류라고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도 맥켈란이 뭐 거의 한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옛날에 출시됐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되면서 지금 가격이 너무 급등해갖고. 와, 예전에 그 100만 원도 안 된 가격에 구입하신 분들은 돈 번 거네요. 그렇죠. 지금 거의 뭐 테크 재테크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스키 테크, 뭐 주테크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개인간 거래는 불법이에요. 개인간 거래는 불법인데, 근데 공지에서도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네, 아버님이 공개적으로 안 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이 파신 것 중에 제일 고가는 얼마입니까? 제일 고가는 아까 말씀드린 글렌피디 40년이었습니다. 40년? 네. 글렌피디 40년. 네, 글렌피디 40년은 1,20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예. 한 병을 어렵게 구했어요. 한 병도 어렵게. 네, 한 병.
왜냐면 너무나 극소량이기 때문에 정말 몇 병 못 봤거든요. 한 병을 어렵게 구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진짜 이게 팔릴까? 그런 약간 좀 그러니까 가까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카 그 위스키 꼬냑 카페라는 그 카페에서도 네. 그 이거 달리가 이거 올렸는데 팔릴까라는 게 있었는데 5분 만에 팔렸습니다. 5분 만에? 네. 와. 5분 만에 팔렸습니다. 누군지는 아세요? 그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갖고 네. 이제 그 배송 기사한테 잘 전달해서 넘어가는 것까지 잘 확인했거든요. 네. 왜냐면 뭐 떨어뜨리거나 그래 그러면 너무 커서 그래서 가슴이 내려앉는 것 하셨고요. 같아요. 떨어뜨린다. 통화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또 고가를 구매하셨냐 그랬더니 본인은 이게 되게 비싼 걸 알지만 그냥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는 이게 더 비쌀 거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아 정말 재테크로 네,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서 약간 샤넬 테크 같이 진짜 재테크 느낌이에요. 네. 혹시 그럼 고가의 위스키를 사면 뭐 잭 다니엘 한 두 병 정도는 끼워주고 그런 이벤트는 없습니까? 아 저희도 그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생각이 짧아갖고 서비스를 못 드렸어요. 아. 근데 이제 고객이랑 제가 지금 통화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저희는 어차피 이런 걸 사신 분들이 좀 카페에 이렇게 글 같은 거 후기 같은 거 올려주시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렇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사진을 다 찍으셔갖고 이게 케이스도 되게 웅장하거든요. 웅장하고 안에 뭐 케이스 뭐 이렇게 뭐 설명서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네. 그걸 세세하게 찍어갖고 딱 이거 가보러 할 거라고 그러면서 올려주셨는데 조회수가 막 1500회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거를 달리 이 페이지에서 VIP 인터뷰를 딱 해가지고 딱 올렸으면 멋있었겠죠. 근데 젊으신 분이었나 봐요?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오, 네, 전 재산을 털어서 그러니까. 샀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바보스러운 질문 하나. 네. 12년을 사서 18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30년이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아니 괜찮았어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네. 이유는 뭡니까? 이유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 수송연수는 그 오크통에 있던 그러니까. 기간이에요. 네.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유리에 병입된 그 기간은 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에디션 아까 말씀드린 네. 몇 년도에 이제 출시됐는지 그 에디션은 또 중요해서 그걸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더 오래된 것으로 더 먼저 출시된 게 더 비쌉니다. 먼저 출시된 게 더 비쌉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고가의 위스키를 판매했을 때처럼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 맥켈란 30년 그거를 3병을 구했어요. 3병을? 네. 예. 그래서 그 응모를 받았어요. 오. 그래서 이제 저희 앱에다가 이걸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응모를 하셔라.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가상의 상품을 만들어 놓고 100원으로 구매를 하고 이제 그 리뷰를 쓰면 100원을 다시 돌려드리는 걸로 자동으로. 원래 저희가 리뷰를 쓰면은 100원을 적립해드리거든요. 예. 포인트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원으로 이제 구매를 하셔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리뷰 쓰면 100원 돌려받고 일단 응모만 하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첨을 해갖고 예. 랜덤으로 진짜 생방송으로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근데 한 3천 명 넘게 응모를 하셨고요. 예. 그래서 추첨을 이제 라이브로 그 인스타그램에서 생방송 라이브로 했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너무 고가이고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냥 누가 당첨됐습니다 뿌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주최 측에 농간이 있을 네, 것이다. 그리고 뭐 자기네 가졌다. 아니 근데 그 이벤트가 네. 랜덤 이벤트를 하지만 당첨되면 그걸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싸게 팔았습니다. 오. 작년에 저희가 490만 원에 한 병 팔았고요. 원래 한 8-900만 원 정도 네, 하는데 그렇게까지요? 네. 그리고 또 한 병은 590만 원. 아, 그러면 네, 이벤트 590만 원에 두 병을 팔았어요. 그래서 총 3병을 팔았고요. 예. 저희는 그때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길 생각이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좀 싸게 하면서 좀 이슈화를 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런 걸 이제 앱에서 팔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죠. 정말 어렵게 되게 구했고요. 이벤트도 좀 잘 됐고 이벤트도 잘 됐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응모해 주셔갖고 예. 너무 감사했죠. 그때는 저희가 신문광고도 했었습니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패션쇼도 광고를 좀 해주시고. 네네네. 예. 궁금한 거 하나. 네. 이런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이 안 돼요? 구매 대행이나 직구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일란 30년 같은 거는 구매 대행도 되게 재고가 없겠죠, 많이. 구매 대행은 가능하나. 가능하나. 재고가 없어서 그렇죠. 사지를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나라는 지금 개인간 거래가 합법화되는 데가 많아요. 뭐 영국이라든지 그런 데도
합법화가 돼 있어서 좀 거기도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살 수 있는 사이트.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의 매크로 같은 거 돌려서 먼저 득하려고 되게 쉬우라고요. 먼저 오픈한다는 시간 딱 공개되면은 앱이 마비가 되고. 예상 질문이 있으니까 쉐리 캐스크는 뭔가요? 아, 쉐리 캐스크는 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와인을 담아놨던 그 오크통.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2년 동안 오크통에 숙성했다 그러면 이제 그 쉐리 오크 12년이 되는 거고요. 오. 이제 그 쉐리 오크 말고 다른 거는 이제 더블 캐스크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와인 담았던 거 말고 다른 종류의 뭐 그런 오크통 두 종류에 담아서 약간 뭐 몇 년은 여기서 담았다가 또 그 다음에 옮겨갖고 또 몇 년은 여기 담았다. 그러면 이제 풍미가 달라지죠. 맛과 그리고 오크통의 그 고유한 나무 냄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현재는 쉐리 오크가 가장 인기가 있지만 그 실제 맛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더블 캐스크가 더 맛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개박했네요. 개인의 그 취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달리의 재미있는 술 이야기에 지금 우리 탑5도 꼽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스키들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좀 이 이성 앞에서 좀 털 수 있게끔 요렇게 문구까지 좀 짜서 소개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스코틀랜드에서 이거 만들어진 건데 이거 뭐 만든 사람들이 뭐 어떻고 이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데 난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달리에서 구입하면 뭐 요 정도로 구입할 수 있어 뭐 요 정도 요 정도의 멘트까지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 어떠셨어요? 지난번보다는 좀 덜 긴장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때보다는 네네네를 많이 안 하신 것 같긴 해요. 네, 일부러 좀 마음속으로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